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자, 이제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참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게 있죠. 바로 사주팔자, 뭐 1년 운세, 명리학, 뭐 올해 운세, 뭐또 이렇게 생년월일 사주, 뭐 나의 운세, 뭐 오늘의 운세, 뭐 이게 연초에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이 찾는 기본적인 그런 키워드들입니다. 그래서 뭐 올해도 변함없이 이제 저를 옛날부터 알고 있는 분들은 이제 문의가 조금 많이 오죠. 근데 제가 요즘 되게 바쁩니다. 그리고 요즘 이제 발효술, 뭐 정유주 이제 그 사업을 다시 또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준비 기간으로 이제 1년 동안 뭐 지금 한번 이것저것 이제 이론적인 거 이런 걸 준비한다고 지금 그거 이제 준비한다고 되게 바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 걸 이렇게 뭐 봐드리고 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동영상 컨텐츠를 만들게 된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면 뭐이 공부는 뭐 끝이 없죠. 오래 해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얼마든지 그저 이렇게 그 여러분 거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거 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. 또 역학이 이제 어렵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한없이 어렵습니다. 근데 실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뭐 흔히 보는 뭐 1년 운세 이런 거는 일정한 법칙에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요 동영상을 한번 만들려고 그래요.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보시면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하고 뭐 기본적인 성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궁합 보는 거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 거또 1년 운세 보는 거 요런 걸다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강의를 엮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한약국을 하셨습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한약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이 엄양오행을 다 공부를 하세요. 그리고 이제 한약 하시는 분들이 또 한자에 또 능하잖아요.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런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그런 혜택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입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걸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군대에서도 뭐 저는 아주 인기가 많았죠. 그리고 실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역학 강의를 이제 옛날에 대학교 평생교육원 뭐 백화점 문화센터 이런 데서 제가 알바로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. 실제로 이제 직장생활에서 뭐 받는 월급이라는 게 쥐꼬리만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역학 강의를 하고 그러면 알게 모르게 이제 이 뒷돈들이 좀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그 돈에 제가 미련을 묶어가지고 강의를 한 20년 넘게 현장에서 한 기억도 있습니다.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나이도 있고 또이 강의라는 게그 체력이 좀 있어야 돼요. 이게 뭐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좀 준비 같은 걸또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젊었을 때는 뭐 제가 아주 튼튼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걸 망설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새벽에 찬바람 쉬니까 또 목이 또 새하네요. 예, 그래서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말도 옛날처럼 막 씩씩하고 우렁차게 하지는 못하고 조곤조곤 지금 하는 그겁니다. 앞으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끌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한 5, 60개 정도 동영상을 만들려고 그래요. 그래서 한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존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역학 동영상들이 또 되게 많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들 또 이제 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있죠? 여기 이제 북극성 3이라고 사주 프로그램입니다. 이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. 이제 제하고 제 후배하고 이거 만드는데 거의 한 7, 8년 걸렸죠. 예. 근데 이제 후배가 중국 갔습니다. 이거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중국 가가지고 안 옵니다. 혹시 이 영상을 보면 광로야, 연락 한번 해라. 왜 이렇게 10년 넘게 연락이 안 됩니다. 지금. 그래서 지금 저도 답답하죠. 이제 업그레이드도 좀 시켜야 되고 하니까 한번 연락 한번 줘. 자,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요즘은 이제 촌스럽게 옛날처럼 뭐 만세력 가지고 사주 보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. 요 프로그램만 이제 몇년 몇일 며칠 딱 치게 되면 이제 사주가 나오고 이제 요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는가 뭐 그런 걸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. 자, 그런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
자,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요거를 보게 되죠.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몇 년도 매월 며칠 며칠을 닥치게 되면 요렇게 사주가 나옵니다. 글자가 너무 작죠? 자, 다음번에는 요걸 조금 키우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사주 팔자예요. 예,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사주 팔자. 근데 이 사주 팔자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똑같으면 어떻게 되느냐? 뭐 쌍둥이 같으면 물론 똑같겠죠. 근데 이제 사주 팔자는 이 조합이 거의 뭐 수십만 개입니다. 그래서 실제 사주 팔자가 이제 똑같아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죠. 이제 180년에 한명 정도. 180년에 한명 정도는 이게 이제 사주 팔자가 이제 되풀이 되죠. 180년마다 되풀이 되는 이제 그거는 있는데 실제 이 조합들은 무궁무진하다고 보면 됩니다. 그리고 또 실제 쌍둥이라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자라나는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다 우리가 관찰을 한다 그러면 쌍둥이도 이제 그 이렇게 뭐 사주가 꼭 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리고 실제 이제 사주 팔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지만 그중 이제 여러분 주변에 이제 뭐그 풍수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뭐또 부모의 그 영향력이라든지 친구의 영향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제 이런 주변 환경들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. 단 이제 사주 팔자를 기본으로 우리가 내일 비가 온다, 비가 안 온다, 내일 눈이 온다, 눈이 안 온다, 이제 이런 일기예보처럼 이제 기본적인 큰 틀, 그 기본 틀은 사주 팔자를 가지고 잡습니다. 근데 이제 그또 세상이 이제 지금은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바뀌는 세상의 그 트렌드, 이제 그런 이제 법칙들,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 사주 감정을 할때 훨씬 더 조금 폭넓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생동감 있게 사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을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이제 주변을 보는 것, 그걸 이제 저는 인문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역학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문학 공부가 더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를 인문학 책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고 인문학을 공부를 많이 해야만이 사주팔자를 잘볼수 있다. 좀더 리얼하게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황사람 박사도 이제 역학 강의를 굉장히 잘하잖아요. 이제 그 황사람 박사 같은 경우에도 집에 책이 이제 좀 엄청 많습니다. 근데 그 책의 거의 90% 이상이 인문학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황사람 박사 같은 경우에 인문학자다. 뭐 인문학을 강의하는 사람이다.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지. 다른 뭐 역학이니 뭐 풍수니 인상학이니 이제 이런 걸로 보는 걸 그거는 전체에서 10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이제 아무리 좋은 원석이 있다 그래도 그 가공을 잘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가공하는 게 바로 인문학이다. 그래서 사주팔자는 인문학과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학문이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앞으로 이제 요거에서 이제 요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요 밑에가 이제 1년 운이에요. 1년 운이고 요게 이제 월운입니다.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관계가 되고 또 이걸 보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이라는 걸 보잖아요. 운. 운은 좋다 아니면 나쁘다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. 좋은 운, 나쁜 운두 개밖에 없죠. 어중간한 거는 없습니다.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 거 없어요. 예, 그래서 이제 요 전체를 보려고 그러면 이제 운을 봐야 되는데 그 운은 사실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법칙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느냐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. 아예 도표를 만들어 놨어요. 예, 그래서 그 이제 도표가 이제 100%다 맞고 이러진 않은데 도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7, 80% 정도는 다 적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조금 이제 사람들이 다 간편한 걸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역학도 굉장히 간편하고 쿨해졌죠. 그래서 강의도 그런 형태로 이제 앞으로 한 50개에서 한 60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. 요게 이제
지금 이제 1월 달이잖아요. 1월 달인데 한 두세 달? 한 두세 달 정도면 오르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저는 뭐 하루에 한두 개 만드는 거는 뭐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도 만들어야 되지만 이제 술 관련 동영상도 또 만들어야 됩니다. 뭐 요즘 뭐 제가 그 정유주 발효술 여기에 이제 푹 빠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 만들고 요거 만들고 그러면 제가 좀 바빠가지고 한 두세 달 안에 한 오륙 개 정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핵심은 이제 앞으로 이제 요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공부를 하게 될 거다 하는 거하고,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책을 하나 구하면 더 좋습니다.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저희들 책도 있습니다만은,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들은 뭐 책을 판매하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.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할때 이제 사용했던 교재입니다. 그냥 막 제가 얻어친 겁니다. 얻어차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책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. 이제 그 한국음향연구원이라고 이제 제가 또 출판 도서 출판사도 하나 가지고 있었죠. 근데 지금은 이제 뭐그 발효 미생물 이제 이런 책들을 이제 많이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런 책들은 이제 워낙에 뭐 1년에 몇만 권씩 나가는 책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 가지고 좀 대형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요거는 이제 역학책은 뭐 1년에 뭐한 2, 300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책 안에 이제 보면 뭐 이제 다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요런 이제 적임표도 있고 또 10연승 찾는 적임표 뭐 옛날에는 이제 만세력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죠. 요거 찾는 방법하고 뭐또 글자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지지 그뭐 요런 걸 이제 요 책에 이제 그할 때는 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했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모르잖아요. 그러면 뭐 상관이 뭐다, 뭐어 이제 정관이 뭐다, 식신이 뭐다, 또 십운성이 뭐고, 뭐또 사주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게 찾고 뭐 저쪽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저희들 책은 이제 지금은 이게 뭐 거의 재고가 없어요. 재고가 거의 없고 이제 저희들 전체 이제 230만 원짜리 전문가 학습 패키지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만 이 책이 이제 무료로 나갑니다.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총 8권이 이제 책이 나가죠. 아 근데 이제 그 일반인들한테 저희들이 판매할 정도로 이제 그 정도 재고는 지금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책을 산다 그러면 시중에 보면 역학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. 예,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쉬운 거, 좀 이제 글자가 가늘고 설명 같은 게 쉽게 된 거, 이런 걸 하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요거 하나하나를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했습니다.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주팔자다. 이제 요 오늘 이제 요 부분을 이야기했죠. 사주팔자. 여기에서 대운으로 파생되고 또 해운으로 파생되고 원운으로 파생되고 해가지고 계속 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. 그래서 실제 사주팔자가 아니고 저는 이제 사주팔자에서 글자 8자 있잖아요. 대운에서 2자 또 나오거든요. 해운에서 또 2자 나옵니다. 월운에서 2자 나오죠. 일진에서 2자 나오죠. 그다음에 시진에서 시간운에서 또 2자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주팔자는 이게 그 조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.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주팔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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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이제 이게 뻗어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자기가 출발점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가 도대체 뭐고 여기에 이제 구성들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저거 요런 것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배우게 될 거예요. 그럼 요거 좀 자세히 설명해 줘. 그러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요즘 바빠가지고 이제 요걸 설명할 그런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과거에 자, 제가 이걸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내일 요걸 또 강의를 할 거예요. 나머지 부분들을. 그러니까 키 포인트만 제가 찝어줄 건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생활역학 그 사주팔자 이제 그거는 뭔가니 유튜브에서 제 이름이 이제 임한석입니다. 자, 유튜브에서 임한석
생활역학, 네, 역학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세요. 그러면 이제 여기에 동영상들이 쭉 나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에 이만석의 생활역학 교실 350시간 패키지 이제 요거를 보면 여기에서 1번 여기 있죠. 여기에 사주 팔자의 구성이라고 여기 나옵니다. 사주 팔자 구성. 요거를 이제 눌리면 이제 나옵니다. 요거는 자 한참 젊었을 때입니다. 지금은 이제 폭 늙었죠. 예, 그래가지고 이게 한 20년 전인가? 그 정도 될 거예요. 예,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파워포인트도 없었고 뭐 이런 컴퓨터니 이런 건 아예 없었죠. 근데 이제 카메라 8mm 카메라 하나 사가지고 혼자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. 이렇게 한참 카메라 켜놓고 혼자서 한 겁니다. 그래가지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제 사주팔자가 이제 뭐다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. 자, 유튜브에서 임한석 생활역학 이렇게 쳐가지고 350시간 이제 저희들이 원래 이게 전체 패키지가 350시간으로 돼 있어요. 이제 그중에서 이제 기초 부분은 이제 제가 오픈시켜 놨습니다. 뭐 뒤에 거는 이제 돈 받고 파는 거고. 예,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다음 또 시간을 강의를 들으면 좀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앞으로 이제 사주팔자, 1년 운세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 다볼수 있도록 제가 한 50개 정도 강의 컨텐츠를 만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